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의 프리미엄 기능인 엘리먼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고급 활용법에 해당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워드프레스의 간단한 웹서비스 코드를 삽입하거나 애드센스 광고를 원하는 글이나 페이지에만 보여주는 방법 같은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알려드리고 세 가지 사례를 영상 녹화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말씀드렸듯이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의 프리미엄 기능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셔야 하고요. 이 영상 보고 나서 구입 결정하셔도 됩니다. 링크는 남겨놓을게요. 플러그인 이름은 GP 프리미엄이고요. 설치하고 나면 플러그인 목록에 화면처럼 나타날 겁니다. 컨피규어를 눌러보면 외모 메뉴에 제너레이트 프레스 메뉴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고 모듈에 있는 엘리먼츠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외모 밑에 엘리먼츠라는 하위 메뉴가 생길 거고요. 이걸 클릭해주면 엘리먼트를 새롭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엘리먼트가 있다면 목록으로 나타나고요. 새로 엘리먼트를 추가하면 화면처럼 블록, 훅, 레이아웃, 헤더 항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훅은 코드와 관련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디자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훅에 대해서만 알려드릴 거예요. 훅이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훅을 만들면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중앙 부분이 HTML이나 PHP, 자바스크립트 같은 코드를 넣어주는 곳이고요. 그 아래의 세팅은 문서 내에 코드가 들어갈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보통 분석 코드 같은 거나 인증 코드를 헤드 태그에 넣으라고 하잖아요. WP 헤드를 선택하면 헤드 태그 내에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에 넣고 싶으면 WP 바디 오픈을 선택해주면 되고 푸터에 넣고 싶으면 WP 푸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코드와 관련된 삽입 위치는 주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쓰이지만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치에 원하는 코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컬러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코드를 넣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세팅 옆에 있는 디스플레이 룰은 코드를 삽입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인데요. 로케이션을 통해서 코드 적용할 콘텐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전체에 적용하거나 글에만 적용하거나 페이지에만 적용할 수 있고요. 원하는 글이나 페이지 하나에만 코드를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익스클루드 메뉴를 통해서 적용하지 않는 예외 콘텐츠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유저 메뉴는 개인들이 보통 사용할 일이 없으니 넘어갈게요. 정리해보면 엘리먼츠는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의 유료 기능으로 디자인을 위해 사용하는 블록, 레이아웃, 헤더가 있고 코드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훅이 있습니다. 훅은 세팅 옵션을 통해서 문서 내에서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룰스 옵션으로 원하는 콘텐츠에서만 코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사이트 소유권 확인 코드를 넣는 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Add New Element를 눌러주시고 훅을 선택해줍니다. Create를 누르고요. 제목에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네이버로 가봅니다.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의 사이트 소유 확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HTML 태그를 홈페이지의 헤드 섹션에 붙여넣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메타 태그를 복사를 해주고 훅 화면에서 본문에 태그를 복사해 넣어줍니다. 이 태그는 헤드 태그 안에 나타나야 되니까 훅에서 WP 헤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디스플레이 룰로 가서 전체 사이트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케이션을 General Entire Site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러면 전체 사이트에 이 태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를 눌러주시면 네이버 Search Advisor의 사이트 소유권 확인은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사례는 웹서비스 코드를 넣는 방법인데요. 이건 제가 페이지에 적용해 놓은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간단한 웹서비스 중에서 1:50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 화면을 보시면 위쪽에 텍스트가 있고 광고가 있고 그리고 그 게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편집 화면을 가보면 위쪽에 텍스트 그리고 광고 코드 그리고 숫자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판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HTML 태그만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코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코드를 엘리먼트의 훅으로 구현을 하는 거고요. 엘리먼트를 가보시면 제가 1:50이라고 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에 스타일 시트가 있고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팅이랑 디스플레이 룰스예요. 세팅을 보시면 위치가 좀 전 사례에서는 WP 헤드였는데 Generate After Content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페이지 편집 화면에 가보면 이 숫자 게임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 뒤에 화면으로 보면
이 타임 0.00s라고 나오는 이 뒤쪽에 코드를 넣으라는 지시인 겁니다. 그렇게 본문의 컨텐츠 뒤쪽에 이 코드를 넣을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코드가 다른 페이지나 글이나 사이트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룰스에 로케이션을 페이지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 중에서 방금 전에 1토 50 페이지 그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공개를 눌러주시면 이 1토 50 훅은 이 숫자 게임 페이지에만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되는 위치는 컨텐츠 뒤쪽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세 번째 사례는 애드센스 광고 위치를 훅을 통해 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카테고리 화면의 상단 위치에만 광고를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홈페이지에는 글의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목록에 애드센스 광고가 나타납니다. 목록을 들어가 보면 이 목록 제목 밑에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카테고리 제목 밑에 애드센스 광고가 나타나도록 엘리먼트 훅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엘리먼트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드센스 사이트에서 광고 코드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광고 코드를 이렇게 본문에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세팅에서는 목록의 제목 밑에 광고가 나타나게 해야 하니까 위치를 Generate After Archive Title을 선택을 해줍니다. 워드프레스에서 글 목록을 아카이브라고 부르거든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룰로 갑니다. 광고가 나타나는 컨텐츠는 모든 목록 화면이 되어야겠죠? 목록은 아카이브니까 선택을 All Archive를 해줍니다. 이러면 AdSense 광고가 목록 제목 밑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Generate After Archive Title을 Generate Before Archive Title로 바꾸고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다시 한번 로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임 이야기 위쪽으로 광고가 올라갔죠? 이렇게 엘리먼트 훅을 이용해서 광고 위치를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워드프레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유료 테마를 구입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유료의 가치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